알겠습니다. 보살펴 주시고. 아침에 차라리. 선생님 놀이동산은 왜 가시는 거예요? 놀이동산이요? 네. 한 번도 안 해봐서. 어떻게 한 번은 못 가보셨지?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. 네, 설렜다고 그래야 되나? 선생님 여기 놀이동산이 어디예요? 나 길을 몰라. 선생님 놀이동산인데 감회가 어떠세요?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 컸어요 놀이동산이. 못할 것 같아. 우리 입구는 찾을 수 있겠죠? 찾아야 돼. 이 온 거 아니에요 오늘? 괜찮으실까 선생님? 아 나 떨려. 나 진짜 떨려. 알아갖고.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네?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아, 진짜. 머리 조심하세요. 벌 받으러 온 것 같아요. 피디님 가보실래요? 아니 저는 괜찮아요. 오늘도 무사히. 보시니까 어떠세요? 스트레스가 풀려요 일단. 이런 거를 조금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. 오, 안 꺼냈어. 오,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오, 예. 이거 걸렸어, 이거. 나도 이렇게 잘 던지는지 몰랐어요. 선생님 점사 말고 잘하는 거 있으시네요. 오늘 발견했어 오늘. 오늘 발견했어요. 여기 밭인데요? 갈매기 농장인데. 오늘도 무사히. 뭐 튀겼어요? 풀었어요. 다행이네요 그래도. 소리 지르고 와서 속이 좀 후련해요. 스트레스 받았던 거 풀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중동시장이에요. 아 상동시장. 아 상동시장이요? 네 우리가 시장 자주 가는데. 우리가 사는 데를 내가 사는 데를 길을 잊어버렸어. 여기 아니었는데 저기인 것 같은데 너무. 아버지께서 머릿고기 좋아하셨나 봐요. 예, 네, 머릿고기 좋아하시고 비린 것도 좋아하시고. 고절. 이 아니고 순대국밥에 들어가요. 이거 먹을게요. 많이 차려. 수고하세요. 국화꼴을 사갈까 되나? 국화요? 뭐 사갈 거야? 산소 가서 심을 수는 없잖아. 아니요. 사람이 뽑은 연금을 똑같이 메아리 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.
옛날에는 여기가 네. 다 공동묘지였는데 이제 여기도 다 파헤치고 점점 없어지네요. 여기만 남았어. 집안에 집에 가정에 사랑을 줄 줄 몰랐던 분인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무당이 돼보니까 그 조상의 마음도 읽어보고 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. 왜냐면 우리 집이 무당의 집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미칠 수밖에 없었겠구나.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엄마를 살려달라고 가서 그런 의미로도 가봤고 딸로서 미안해서라도 가봤고 그래도 예쁜데요. 아빠 딸이 꽃 사갖고 왔는데 꽃이 화분밖에 없어가지고 화분으로 사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. 처음으로 딸한테 꽃 받아보기 처음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했어. 엄마 지켜주셔야 돼요. 수술하시고 많이 괜찮아지셨는데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못 잡수신대요. 아버지가 지켜줘. 살아생전에 엄마한테 잘하신 거 없잖아. 그러니 너는 오래오래 살아줘야 돼. 알았지? 너는 빨리 죽으면 안 돼. 심어버릴까요? 아빠 또 올게요. 그냥 지금은 내가 좋아요. 내가 신한테 신이 나를 싫어도 내가 좋아서 이제 못 가겠다고 딴 데로 그렇게 됐어요. 아직 못 내려 안씨. 나올 수 있으세요? 못 나와요. 못 나와. 아 정말 쪽팔려. 쪽팔린 거예요. 아 진짜 어떻게 주차장에서 못 나올 수가 있냐고. 살을 빼셔야겠다. 내보내면 안 돼요. 오늘도 무사히. 안 그래. 안 잡아먹어.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줄 몰랐어요. 이렇게 밝은 애인지도 몰랐고 이 자리만 오면 외로워요.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반인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외로움이란 게 있었겠죠. 있었겠는데 여기에는 나라는 사람은 아예 싹 지워지고 그 사람만 알아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무당으로서 벗어나서 그냥 옛날 내 이름 그냥 김선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봤죠. 지내본 거죠. 그쵸. 고맙죠. 피디님한테도 고맙고 영사장님한테도 고맙고. 여기 언니로 왔어. 일하는 거 구경 왔습니다. 일하는 거 구경 왔어? 한복 입었어. 한복 입었어? 불동산 후유증은 괜찮으세요? 어저께 못 일어났어요. 어저께 못 일어났어요. 온몸이 삭신이 다 쑤셔서 못 일어났어요. 이렇게. 이모 어디 갔어? 이모 어디 갔어?
왜 이렇게 바짝 찍어? 얼굴도 큰데. 이걸 안 찍는 거지? 유튜브네. 찍는 거야? 아니야. 응. 선생님. 선생님. 왜? 선글라스 왜 끼셨어요? 선글라스? 햇빛이 너무 따갑죠? 벗어보세요. 눈 업그레이드 하셨네요? 아니야. 눈도 끼신데 왜? 눈이 이쁘는데 나 그 무당 다큐 무당 이야기 그렇게 못생기게 찍어놨어? 빡빡하게 찍지 말라고. 가! 선생님도 쌍꺼풀 수술 하실 거예요? 뭐? 한눈인데? 힘들어 죽겠어요. 힘드시죠? 예. 허당 아니죠, 이럴 때는. 다시 일하러 들어가셔야 되죠. 들어가야죠. 저 지금 또 일하러 들어가야 돼요. 안녕.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?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내 자신을.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으면 남도 나를 우습게 생각을 할 것이고 나를 대하는 행동도 그렇게 사랑으로 들어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. 내 스스로가 나를 행복해하고 나를 꾸미는 걸 이뻐하고 모든 거를 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주면 그게 웃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?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병이라는 거는 없지 않을까? 우울증이라는 건 없지 않을까?